안녕하세요. 무비시네 영화방 특집 방송입니다. 오늘도 책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시다 이라 작가의 라스트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네, 아, 책방송. 오랜만에. 네. 네. 우리 책방송, 요즘 근황이 어떻게 돼요? 요즘 근황이요? 네. 맨날 물어보잖아, 내가. 요즘에 좀 바빴어요. 왜냐면 좀 일도 안 되고, 좀 그래갖고, 많이 정신도 없고, 집안에 또 할머니께서 와 계셔서, 또 그런 것도 정신이 없어서, 몸이 편찮으셔갖고,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 슬픈 이야기가 두 개가 있네. 네, 그렇죠. 할머니가 몸이 편찮으신 거, 그리고 일이 잘 안 되는데 왜 바빠요? 그거 되게 슬픈데? 아, 그게 되게 슬프죠. 일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바쁜 거죠. 네, 아, 여유가 없습니다. 아, 여유가 없었다? 네. 네, 근데 막 얼굴은 되게 보기 좋네. 아, 그럼요. 기름이 잘 차르르고. 네, 전 항상 얼굴에 기름이 흐르니까요. 아, 늘 세련된 분위기를 유지하는 박기사였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죽지 못해 사는 거고요. 네, 일단 책 이야기, 본격적인 이야기로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책 본 지 시간이 좀 됐는데, 우리 박기사님이 요즘에 좀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아니요, 제가 바쁜 겁니다. 제가 시간이 안 맞았죠. 아니, 바쁜 것 같아. 제가 시간 날 때는 이제 김 기자가 스케줄이 네. 꽉꽉 차 있었고, 둘 다 시간 날 때는 축구장에 가 있었고. 이게 되게 어이가 없는 게, 박기사가 되게 바쁜 것 같은데, 축구 경기가 있어서 내가 축구장에 가 있으면 박기사가 와요. 그럼요. 저는 축구 경기, 그 경기 있는 날은 무조건 모든 스케줄을 제한시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녹음이 있다고는 엄청 쫄랐는데, 예. 아, 그냥 축구장에 가서 가만히 있다가 너 안 오냐 하면 바로 옆에 있더라고. 그럼요. 저는 축구장은 무조건 제하고 가니까, 네. 예, 축구장에서는 볼 수 있는데, 이제 보통 평일, 뭐, 목요일, 금요일, 뭐 이럴 때, 제가 시간이 안 될 때는 이제 김 기자님이 스케줄이 없었고, 네. 이제, 김 기자님이 스케줄이 없을 때는 또 제가 저녁 식사를 한다던가 뭐 이래갖고 겹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네. 원래는 녹음이, 지난번 방송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지난번에, 챔피언스 리그 네. 결승전을 보면서 곡성 녹음했었고, 예, 그 네. 날에 이제 풀로, 철야. 녹음을 예상을 했었는데 네. 저희가 축구를 보고 잠깐 자고 일어나자 했는데 계속 잤습니다. 네, 다음날 경기를 놓칠 뻔했죠. 네. 그것도 또 진짜 이상하게 또 경기는 안 놓쳐요. 그렇죠. 나는 완전히 잠들었었는데 아슬아슬하게 해가지고 겨우 네? 밥을 급하게 먹고 거의 축구장을 갔었죠. 네, 제가 그 방송을 들었었거든요. 그날 녹음했던 거. 아, 예. 코 고는 소리가 되게 찰지게 들리더라. 예, 그때 우리 3인 방송을 했었죠. 네, 예, 불사님도 같이 BGM 넣어주시고요. 그렇죠. 예, 그때 같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같이 참여를 못 해주시고 지금 멀리 가셨어요. 네, 예, 베트남에 가셔갖고 워크숍 중이신데. 베트남이라고요? 네. 오늘 라스트에서도 베트남이 한번 나오잖아요. 나오죠. 아, 저 베트남이 그렇게 퇴폐적으로 묘사되는 데인지 몰랐어요. 저도 베트남 하면은 그래도 네. 많은 사람들이 좀 퇴폐적이다 하는 나라 동남아시아에서는 보통 이제 필리핀 많이 꼽거든요. 네. 필리핀 뭐 이런 데 많이 꼽는데 캄보디아 뭐 이런 데 근데 아 베트남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역시 음과 양은 어느 곳이든지 존재를 하는 거야. 아 근데 이 약간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느낌이 일본이 에서의 그런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인이 주인공이고. 근데 이 시대 한국하고 별반 다를 바 없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네. 저희가 읽기가 좀 더 편했던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좀 공감되는 부분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시다 이라라는 작가 소개부터 좀 하겠습니다. 네. 1960년생이에요. 그 도쿄에서 태어난, 보통 이제, 뉴욕에서 태어난 사람은 뉴욕어라고 그러잖아요. 네. 도쿄에 태어난 사람은 뭐라 그럴까? 도쿄인. 그냥 도쿄인? 모르겠어요. 도쿄 시민이죠, 뭐. 어쨌든 도쿄에서 태어났고요. 세이케이 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그 광고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프리랜서로 이제 카피라이터로서 이제 좀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이케부쿠로 웨스트 게이트파크, 뭔지 팀에... 잘 모르는 거는 잊지 마세요, 그냥. 아, 이걸로 첫 상을 수상을 해요. 아, 그래요? 네, 신인상을 수상을 하고, 그 다음에, 2003년에, 이 책은 많이 보이던데, 일본 명작 하면은 좀 많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 포틴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 책이 좀 많이 꽂혀 있던데, 이걸로 나오키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감성을 정말, 정확하고, 날카로운, 감수성으로 이야기하는 일본 차세대 대표 서사가로서 자리를 많이 잡았고 그 포틴
이 정말 그 밝고 경쾌한 작품이라고 해요. 네. 그 성장 소설 같았는데 저도 아직 손을 안 대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읽어보려고 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생의 막다른 순간을 다다른 자의 이제 몰락과 파탄을 냉혹한 관점에서 묘사한 오늘 이야기할 책 라스트로서 굉장히 작품의 세계를 넓게 퍼뜨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네, 이시다 이라, 아까 그 앞에 카피라이터다, 광고회사 카피라이터 출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책에서 그런 느낌이 진짜 많이 묻어나요. 밝고 경쾌하고 좀 임팩트 있는 그런 문장들이 많이 돋보이고, 그래서 이 작가의 스타일이 우리가 읽은 이 책하고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초반에 좀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작가가 되게 밝은 청춘 소설을 즐겨 써왔다고 하더라고요. 밝은 청춘 소설, 네네. 성장 소설 이런 걸 많이 써왔다고 하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밝은 느낌이 전혀 아니고 상당히 그렇죠. 어둡고 그 다음에 성장 소설이라기보다는 정말 막다른 골목까지 몰린 진짜 막다른 데까지 몰린 이의 그런 마지막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라스트이기도 하고요. 네. 생의 어떤 방식이든 어떤 순간의 그런 마지막을 보여주는 책이고 그래서 좀 작가 자신에게도 새로운 도전일 수 있겠다 그런 소설이라고 읽혔습니다. 그런데도 되게 경쾌하기도 하고요. 잘 읽히고 네.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시다이라 작품을 이거를 처음 읽은 거라서 이 사람이 원래 이런 거 많이 쓰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냥 어둡고 네. 침침하고 뭐 이렇게 막 콕 집어서 막 뽑아내는 듯한 느낌의 주제를 좀 쓰는 그런 작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 가장 유명한 그 포틴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도 성장, 네. 성장 소설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꼭 한번 좀 읽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밝고 경쾌한 소설을 주로 쓰는 작가가 처음으로 도전한 그 어둡고 사회의 그런 어두운 면들을 한껏 반영한 그런 작품들. 근데 그 속에서도 재미를 잃지 않고 그 경쾌함을 잃지 않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이 이시다 이라는 작가가 이 일본의 현대상, 그러니까 지금 이게 최근 나온 소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2004년. 네. 10년 이전에, 10년도 더 전에 나온 소설인데, 지금 2016년에 한국에 상당히 시사점이 크고요. 그 시대의 일본 사회를 보면서 이시다이라라는 작가가 어떤 희망을 발견했을지, 그 부분에 저는 감상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 책을 보면은, 끝마무리가, 정말 이게 막 해피엔딩이나, 네. 갑자기 막 역전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작가가 프롤로그 뭐 이런데,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왜 이렇게 썼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나 봐요. 근데 그 답변으로 현대사회의 병리를 날카롭게 잘라내서 그 정밀도 높은 표본으로 그냥 제시만 하려고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말 그 당시 2004년이면은 일본으로서도 어떻게 보면은 경제 번영이나 과학기술 뭐 이렇게 패션 이런 걸로 한참 번영했을 텐데 그런 화려함 속에서 이제 어두웠던 그런 네. 환부를 좀 들춰내보고 싶었다라는 게 작가의 의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 세계 경제 다 좋았을 때잖아요. 2004년부터 그렇죠. 뭐 7, 8년, 그러니까 막 금융위기 막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도 IMF를 극복하고 이제 막 잘 나가던 시기인데 그 시기 속에서의 일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웠던 면들, 잘 조명되지 않았던 면들을 정말 잘라서 그 면들을 잘 보여준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일본이 이런 아픔들이 있다. 근데 그게 진짜 지금의 한국 사회랑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라 보통 일본의 네. 유행을 한 10년 뒤에 저희가 갖고 온다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넘어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네. 뭐 만화부터 해서요 그게 안 좋은 면이지만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소설 속에서 거듭 이제 등장하는 정말 그 안 좋은 부분들 대표적으로 그 사채 사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 일본의 금융 시스템, 그리고 그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 있는 사채를 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몰락해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일으킨 그 당시 일본 사채, 일본 자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입돼서. 그렇죠. 네, 대부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생각할 점이 많지 않나. 그리고 일단 첫 번째 이야기, 이게 총 7개 작품인가요? 이게 총 네, 7개입니다. 7개 작품인데 첫 번째 소설이 저는 제일 임팩트가 컸는데 저도요. 네, 그 내용이 딱 사체가 정말 쫄깃하게 그려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하나씩 소개해 볼까요? 네, 먼저 총 7개 작품이 이 책 안에 이제 모여 있고요. 네,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 작품은 이제 라스트 라이드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먼저 쭉 말씀을 드리면 그 두 번째 단편이 라스트 잡, 그다음에 세 번째 단편이 라스트 콜, 네 번째가 라스트 홈. 다섯 번째가 라스트 드로우, 여섯 번째가 라스트 슛,
그 다음에 마지막 작품이 라스트 배틀이라는 작품 7가지로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네, 라스트 연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책을 봤을 때 다 라스트 그래갖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건가 나중에 다 합쳐지는 건가 뭐 이렇게 봤거든요. 네,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네. 다 따로따로의 단편집을 그냥 묶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라스트 라이드였죠? 네네. 라스트 라이드를 읽으면서 아 이거 연결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근데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네. 뒤에 언젠가 나오겠지라고 봤는데 나오진 않더라고요. 네. 일단 첫 번째 이야기 라스트 라이드 한번 줄거리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라스트 라이드는 굉장히 좀 슬픈 가장의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뭐 작은 인쇄소 같은 걸 운영을 하는 그런 어떤 일본의 한 소시민 가장이 이제 뭐 부도가 맞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채를 끌어다 쓰고 뭐 제3금융, 제4금융 뭐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정말 악덕 사채업자한테까지 이제 돈이 흘러 들어간 거죠. 네. 네, 그걸 이제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갚을 거냐 뭐 이러면서 에피소드가 그렇게 펼쳐지는 거죠. 네, 이게 우리가 보통 이름을 들어본 커다란 은행들이 있잖아요. 뭐 네. 우리은행, 신한은행 뭐 이런 커다란 상업은행들이 있는데 이런 은행들에 우리가 대출을 받죠. 그럼 대출 금리가 뭐 일정 금리가 될 것이고 그쪽에서는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는지 그런 걸 다 따져서 돈을 빌려줄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쪽에서 따지고 빌려줬지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엄격하게 따져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 대출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해서 좀 더 대출 요건이 완화된 곳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엄격하고 잘 보호된 쪽이 제1금융 조금 벗어나면 제2금융, 3금융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소설 속에서 그 인쇄소 딱 저물어가는 사양산업의 대표주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인쇄소 그리고 돈도 이제 경영이 잘 안 되니까 많이 빌렸음 이곳저곳 빌려가지고 내가 어디에 얼만큼 빌린지도 지금 헷갈릴 지경인 그런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3금융을 넘어서 뭐 그냥 정말 제도권 밖에 4금융한테까지도 손을 벌린 상태거든요. 그렇죠. 네. 그 속에서 이제 또 금융권 금융사들끼리 또 서로 채권을 이제 사고팔고 하잖아요. 자기네가 받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주류 제1금융에서 제2금융에다가 팔기도 하고 더 아래에다 팔기도 하고 뭐 내가 채권을 뭐 만 원짜리 갖고 있으면 그거를 뭐 2천 원에 팔고 진짜 마지막에 뭐 200원, 20원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이재명 시장이 열심히 태우고 있는 게 지금 그렇죠.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가시던데 네네. 그분이 태우고 계시는 게 뭐 만 원짜리는 뭐 20원 막 이렇게 태우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20원짜리 채권을 갖고 있지만 내가 샀지만 그걸 나중에 한 명한테만 만 원으로 받아내면은 엄청 이득이니까. 그럼요. 네,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들을 파헤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되게 자극적이고 재밌어요. 이 작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라스트 단편집에서 가장 재밌었던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역시 성적이니까. 이것도 위기가 느껴지니까. 위기 굉장히 좀 쫄깃합니다. 뒤에 내용이 되게 궁금해지기도 하면서 굉장히 빨리 읽히면서 정말 심장이 좀 쫄리는 느낌을 많이 받게 해요. 굉장히 좀 현실감 있게 작품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집에 이제 어느 날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찾아와서 맨날 오던 빗똑촉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원래 매번 와갖고 욕하고 막 협박하고 해야 되는데 안 와서 그 사장님이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와서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노인이 서 있고 그 사람이 이제 사채 돈 받으러 온 거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사람의 모든 그런 채무들을 어느 한 회사가 다 사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너는 이제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다. 파산 신청도 안 된다. 네가 이제 자살을 하라는 식으로 약간 말을 하면서 그 네가 들어놓은 보험금을 받아서 우리한테 돈을 다 갚거나 아니면은 너희 아내나 딸을 가족을 파는 거죠. 예, 강간하고 뭐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니까 상당히 그 둘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이 사람이 내리게 되나 그런 것들을 자극적이지 않은 장면들을 통해서 되게 자극적으로 그려져내네요.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글을 좀 잘 썼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면은 이 용기니 그 양옥관 씨가 굉장히 잘 번역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엄청 쫄깃하게 잘 썼어요. 네, 정말 약간 박진감 자체가 굉장히 넘치게 잘 썼기 때문에 이 라스트 라이드라는 작품이 굉장히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단편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라스트 라이드, 이 라이드가 뭐 동행, 뭐 자동차 타고 뭐 동행하고 뭐 이런 느낌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마지막 날 하루 동안 생각을 하면서 그 노인과 같이 도는 거잖아요. 자기 이제 평소 하던 거를 노인이 동행해서 하루를 같이 보내는 건데 그 하루 동안 결정을 하게 되죠. 아, 내가 죽는 게 맞나? 아니면은 가족과 그렇죠. 함께 그냥 야반도주를 해버릴까? 근데 야반도주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노인한테 들으면서 또 노인이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도 들으면서 결국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나?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이게 결론이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네, 네. 결론이 안 나오는데 죽었을 것 같아요. 자살. 예, 이게 야반도주 그 목숨 건 그 도주를 할 만한 용기를 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책 속에 가장이 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너무 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려진 성격상 아마도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야반도주하길 사실 바랬거든요. 그래서 2장이 시작되길 바랬는데 그렇지 않았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지막 밤 새도록 자기가 고민을 해본다 하면서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었다 하면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그 뒷이야기. 저는 야반도주를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이렇게 뒤에 작품에서 어디서 한 군데서 이제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아, 네. 너무 큰 걸 생각하셨네. 네. 그리고 뒤에서 막 그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만나거나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고 어찌됐건 뭐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면서 이 작품 자체는 마무리가 됐는데 저는 도망갔을 것 같아요. 아, 뒷얘기 너무 궁금하네. 네, 그렇죠. 도망가야죠. 네, 전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무조건 잡힐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도망갔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섬뜩해. 그 아내와 자식을 거의 진짜 끔찍한 상황까지 빠뜨릴 수 있는 거잖아요. 도망가는 선택이. 보통 조사가 아니면은 이렇게 글 쓰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해도 너무 끔찍한데. 근데 이렇게 하겠죠. 실제로. 실제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 너무 무서운데. 뭐 요즘에 이끼 같은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신안 쪽에서 뭐 일어나고 하죠. 네. 그런 게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이 속에서 공권력이 그려지는 모습, 그리고 우리 국가 제도가 그려지는 모습이 너무 암담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그냥 그렇게 막연히 치부하기에는 우리 사회도 이 빚으로 인한 그리고 너무나 이런 제도권 밖의 금융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 공공연히 보고되기도 하죠. 네, 정말 끔찍한 이야기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빚과 가계부채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해결을 하는 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네, 그렇게 많이 하는 거죠. 굉장히 좀 찝찝하고 섬뜩한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 소설 속에서 저는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네, 모두가 끔찍하고 정말 라스트구나. 네, 첫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작품은 라스트 잡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이것도 그냥 평범한 가정의 그 가정 주부예요, 그냥. 네. 가정 주부 이야기인데 자신도 모르게 이제 여기저기서 카드를 긁고 댕긴 거죠. 사치를 했는지 사치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생활비 명목으로 그렇게 긁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니 뭐 여기 소설 속에선 생활비 명목으로 긁었다고 나오죠. 아, 너무 많은 돈을 써서 남편도 직업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이게 그 부동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파트 때문에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게 되면서 이렇게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우리나라도 재수 없으면 몇 년 후에 맞이할 수 있는. 그렇죠. 아직까지 저희는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이 아직까지는 계속 호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원리금, 그러니까 원금을 갚지 않는 그런 빚을 껴서 아파트 부동산을 사놓고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감당하고 있는 가게가 꽤 있을 거예요. 많죠. 네. 그런데 그것이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하면은 금융사들에서 점점 원금을 갚도록 요구하게 되면서 이 속에서 소설 속에서 그려지는 게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많은 돈을 감당해야 되는데 마침 금융사가 그렇게 요구할 정도면 사회 자체도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이 다니던 회사 자체도 경영난에 처해가지고 정리해고를 시켜버리고 이 남편 같은 경우에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지만 연봉이 대폭 삭감되고 뭐 그런 일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겨나면서
그리고 여자가 남자한테 말을 안 하고 조금씩 생활비를 다른 카드로 긁어버리면서. 그런데 7개가 넘게 쓰나? 그렇게? 한도가 차게? 네, 좀 많이 썼다고 나오긴 하는데, 글쎄요. 뭐 알 수 없는 일이죠. 네. 아무튼, 저, 뭐 중도금을 내고 있는 입장에서는,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닿았던, 예,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이 소설 속의 여주인공, 그러니까 아내가, 가정주부가 남편한테 말을 안 하고 계속 빚을 써. 전 되게 무서웠어요. 이 첫 편하고 이어질 줄 알았거든요. 이 조폭들이 와가지고 이제 얘를 강간하거나 막 팔아 넘기거나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거 아닌가 하면서, 아, 첫 편에서 우리가 공권력이 되게 멀리 있다, 경찰이 사실상 개입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이 책을 읽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끔찍한 이야기로 가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그렇죠. 아예 별개의 내용이더라고요. 네, 오히려 상당히 독특한 시선에서 이야기가 흘러갔어요, 갑자기. 네, 새로운 잡을 찾는. 뜬금없었죠. 네. 라스트 잡이 어떤 의미인지, 아, 이제 좀 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이 라스트를 왜 넣었는지 작가가, 네, 네, 알 수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네.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도금을 계속 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금을 빼면서, 네, 원금이랑 같이 갚을 거기 때문에,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누가 뭐래요? 아, 요즘에 이게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사실 많아요, 주변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도금을 내고 있는, 예, 그 아파트를 이제 보면서 주변에서 이렇게 막 얘기도 듣고 막 그러거든요. 거의 줄 서 있고 막 그러다 보면은. 네. 그러면은 많더라고요. 정말 이자만 내면서 아파트를 그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원금은 뭐 나중에 갚아지겠지 그러면서 10년이나 뭐 이런 식으로 장기로 해서 뭐 우선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진짜 이런 일이 펼쳐지면은, 아, 이게 무너질 가정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겠죠. 세계의, 네, 많은 나라들이 그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오기 전에 그런 식이었잖아요. 금융사들이 계속 돈을 빌려주면서 사라, 사라. 집 가격은 계속 뛰어오는 거죠. 계속 뛰어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구매력으로는, 평범한 사람의 구매력으로는 집을 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럼에도 집을 사게 만들기 위해서 빚을 많이 적극적으로 편하게 빌려줬던 거죠. 근데 경기가 한 번에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면서 갑자기 돈들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감당할 돈이 없고 집 자체의 실물적인 가격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으니까 그냥 거품으로 뛰어오는 거였으니까, 한 번에 그 거품 경기가 무너지면서 문제가 됐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뭐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언제까지 이렇게 높게 유지될 거냐. 실제로 구매력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는데, 사실 부동산 뭐 맨날 마감할 때 보면은 청약이 막 몰리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는데, 이것들이 과연 이 금융 이렇게 빌려주는 시스템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유지될 것이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도적으로 좀 해결하려다가 피보신 분도 계시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었고, 그렇죠, 했으니까. 벌써 대통령이 두 번이 바뀌었네요. 네. 이게 뭐 떨어진다 했는데, 근한 10년 동안 안 떨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도 거의 포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리하게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은 거죠. 저는 약간 이게 빅쇼트 같아요. 빅쇼트에서도 이게 갈 때까지 갔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공매도를 치고 그러잖아요. 갈 때까지 갔다고 생각해서. 근데 갈 때까지 갔는데 안 무너져요. 왜냐면은 그게 갈 때까지 간 거가 이제 무너져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계속 억지로 유지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거의 그 마취주사 같은 효과, 진짜. 뭔가 크게 잘못됐지만 아픔을 못 느끼도록 계속 어디서 돈을 퍼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수단, 조작을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계속 이런 문제를 유지시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무너질지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비합리적인 시장에서. 그 뭐 부동산 전문가들조차도 뭐 반반 갈리는데, 네. 네. 네, 이거 뭐 쉽게 알 수는 없죠. 아무튼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중도금을 내고 있습니다만 부동산에서 전화가 옵니다. 예, 네. 피부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서민들이 최대한 적게 피해를 보면서 이 사건을 잘 마무리해야 될 텐데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또 우리나라 사회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를 소설 속에 잘 그려낸 라스트 그 잡이었고요. 네. 그 뒷부분이 정말 재밌습니다. 네. 이건 스포일러가 되니까 전혀 말을 못 드리는데. 그렇죠. 재밌습니다. 예, 뒷부분에 아주 거의 생뚱맞은 이제 마무리로. 예. 그 있을 법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죠. 전 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단편집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협회는 좀 너무나 간 설정이었어. 네. 그렇죠. 저는 이런 게 진짜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게 전에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 미자, 시라는 영화를 보면은 네. 비슷한 설정이 잠깐 등장해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작품입니다. 이제 라스트 콜입니다. 라스트 콜. 라스트 콜 같은 경우에는 아, 저 이거 싫었어요. 예, 제 입장에서도 싫었어요. 막판이 너무 싫었어요. 아, 이거는 읽기가 싫어요. 아, 저는 순간. 중반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나쁘지 않다라고 계속 그 봤거든요. 그죠. 저는 이거 초반에 읽으면서 그 우리 박기사 생각이 났어요. 예, 아, 박기사가 지금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닌가. 아, 개인적인 걱정이. 그 이 영업사원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영업사원이 힘든 한때. 예, 그랬는데 중간 이후부터 이게 약간 장르가 바뀌는 듯한. 그렇죠. 아, 진짜. 약간 스릴러물로. 곡선 같은 느낌 나왔어요. 예. 스릴러물로 약간 바뀌는 느낌이 납니다. 예. 아, 그 칙칙하고 막 그 곰팡이 핀 뭔가 그런 느낌 막 끔찍한 느낌. 근데 요즘에도 이 라스트콜이라는 게 이제 설정이 전화방이잖아요. 네, 큰 주제만 보면 뭐 전화방에서 네.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전화방에서 그리고 아까 그 큰 설정 해주셨는데 그 느낌이죠. 그 청년 성매매. 그죠. 그 청소년 성매매. 여성 청소년 성매매. 뭐 그런 이야기도 펼쳐지고. 네. 근데 사실 이제 전화방에서는 그게 펼쳐졌던 건 아니고 네. 원래 전화방에서 이제 전화만 하는 건데. 아, 얘가 그걸 했었다는 얘기. 그렇죠.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전화방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네.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게 아직도 그런데 잔이다 보면은 요즘엔 너무 유사 성행위 업소로 많이 바뀌긴 했잖아요. 무슨 뭐 귀파주는 방, 막 그런 방, 막 키스방인 처음에 나왔었다가 막 여러 가지 방들이 있는데 뭐 대딸방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겠지만 안마방부터 해서 온갖 종류의 유사 성행위 업소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고 막 그냥 창녀촌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전화방 같이 있고 막 이랬던 거 아닌가요? 아닌가? 그렇죠. 약간 이렇게 일본에서 어떻게 넘어온 거예요. 뭐 이렇게 전화방이 귀파 주는 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세일러복 같은거나 이제 정복 같은 걸 입고 이제 귀를 파 주는 거죠. 아니 나는 진짜 너무 궁금해서 가보고 싶어. 다른 키스방이나 이런 거는 별로 궁금하지가 않은데 귀파 주는 방은 진짜 궁금해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귀를 파줄까? 예, 파준다고 하더라고요. 파줍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파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 깜짝 놀라게 왜 그래. 아니요, 지금 말이 잘못 나온 건데. 파줍니다. 이거 뭐야. 파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어찌됐건 네. 본인의 이제 컨셉에 맞는, 옷을 입고 들어와서, 귀를 파주면서,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유사성행위. 아, 근데 내가 만약에 유사성행위 업소를 차리고 싶어도 귀 파주는 방은 상상도 못 했을 것 같아. 귀를 파주다가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게, 아닌가? 무릎에 귀를 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가 가는 건가? 그렇죠. 뭐, 속된 말로 뭐 쪼물딱쪼물딱 거리는 거죠. 아, 그게 약간 음란 쪽으로 갈 수 있는 느낌이구나.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룸사롱이나, 뭐 이런 풀사롱이나 뭐 이런 게 하도 유행을 하다 보니까, 네.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귀파방이라고 하나? 예. 그런데 이제, 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이제 돈 많이 없으시거나 그냥 장난 삼아서 가시는 분, 뭐 이런 거고, 수요되는 여성분들도 거의 없고,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한번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유사성행위 방이었는데, 이제 천을 가리는데, 천을 가려놓고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그거였는데, 느낌이 이상하다 해갖고, 천을 걷어봤더니, 그 사장이더라. 사장이 남자가 예. 네. 사장이 그 뭐냐 수급이 안 되니까 에이. 뭐 손이 없으니까 손이 딸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손으로 자기가 아 손이 아니라 아니었습니다 근데 입이었어요? 예. 진짜 미치겠네 이 더러운 얘기 진짜. 그래갖고 그 손님이 죽방을 때리면서 이제 막 폭력사태까지 일어났다. 그 기사 잘 읽혔겠다. 예. 그런 기사가 있었죠.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유사 성행위뿐만 아니라 뭐 성행위 이런 성매매 업소들 모든 그냥 큰 의미에서 성매매 업소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많죠. 오피스텔부터 해가지고 막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그 룸사롱 형태도 있고 그냥 아예 그냥 창녀촌 같은 것도 있고. 이 따로 이제 카페가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무슨 카페? 비밀리에 해갖고 다음이나 뭐 이런 데서 카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사 성행위 업소 카페요? 아니요, 아니요. 그 뭐 오피. 뭐 이런 식으로 카페가 있어서 후기 남기고 막 이런 거? 그럼요. 이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면 저는 기사 쓸 때 한번 가봤어요. 예, 좋은 곳 뭐 이런 거 알려주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진짜 막 그런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전화방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전화방의 풍경 자체가 상당히 매력있게 또 그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매력있다는 되게 그 공간이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듯이 무슨 송강호 주연의 어떤 영화를 보듯이 지친 영업사원이 그냥 지나가다가 아직도 저런 영화 전화방 같은 게 있네. 옛날에 한두 번 가봤던 기억이 나서 딱 갔더니 마침 그 전화방의 마지막 영업 같은 느낌으로 하고 있고 막 이제 자판기도 빼고 있고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들어가서 아 온 김에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한번 가서 전화해볼까? 근데 이 사람도 그걸 믿지 않아요. 이 전화방 하면 거기 전화방에 고용된 여자라가 전화를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그냥 그 느낌 자체가 지금 지쳐있고 재미삼아 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되게 영화를 보듯이 그려지고 그 속에서 연결이 된 여자애가 마침 그러니까 사연이 있는 그 이제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펼쳐지는 게 이 단편 소설 아 너무 싫어 근데 예 라스트 콜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소설 세 번째 장이 좋았어요 제가 볼 때 첫 번째 두 번째가 아주 재밌고 경쾌했거든요 물론 끔찍한 얘기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세 번째쯤에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죠. 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으면은 그냥 덮었습니다. 예, 책을 더 읽기가 좀 힘들었을 법한 약간 충격적인 그런 뒷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작품은 라스트 홈입니다. 라스트 홈. 저는 이 책에서 유일하게 희망을 작가가 숨겨놓은 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땠나요? 줄거리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노숙하는 이제 노숙자가 돼버린 어떤 젊은 사람이 노숙할 곳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노숙자들끼리의 이제 판자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막 그런 곳을 찾아서 갔다가 인연을 만나서 겨우 입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노숙자들이 사는 모습을 되게 섬세하게 표현해 준 작품입니다. 네. 아, 이 책을 읽다 보면 저는 약간 섬뜩했어요. 무섭고. 어느 부분이 그랬냐면 이 사람이 평범한 회사원이었거든요. 근데 회사원인데 이 사람이 노숙자가 되기까지가 순식간이에요. 그렇죠. 네.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를 다쳐요. 그래서 거의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회사에서도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이 사람이 점점 엇나가기 시작하고 근무시간이 빠진코 하다 걸려갖고 마지막에 퇴사당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갑자기 백수가 된 다음에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흔히 알지 못하는 노숙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마침 제가 이 소설을 읽을 때쯤 두 발 달린 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지금 다리를 다쳐서 정상적인 그런 생활이 안 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이 사람은 뭐 오토바이지만 좀 자전거를 타고 가요. 그래서 마침 오토바이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타고 왔어요? 아니 오늘 안 타고 왔습니다. 어찌됐건 이게 굉장히 순식간에 펼쳐지는 정말 평범한 한 남자가 이제 노숙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쪽에 룰을 배우고 그렇죠. 이제 그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서 느끼고 막 하는 거를 글로 표현된 작품입니다. 네. 이 속에서 시선에 대한 것도 되게 많이 나와요. 한 공간에 분명히 보통 사람들과 노숙자들이 같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노숙자를 보지 않고 제대로 노숙자들도 보통 생활에 보통 사람들의 그 생활권이라고 할까요? 활동권에 침범하지 않고 그러면서 두 세계가 유지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세계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도심에 있다는 거. 그렇죠. 우리나라도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러잖아요. 뭐 서울역이나 뭐 이런 거죠. 네, 도심 한가운데 진짜 번성한 데 있지만 그들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가 다르고 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읽어보면 그들이 정말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정말 정상적인 사람들이 노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출근도 합니다. 네. 뭐 지하철로 출근도 해서 잡지도 줍고 네. 뭐 그러면서 다니는데 그들만의 또 룰도 있는 거고 최근에 그 JTBC였나? 그 TVN이었나? 뭐 윤계상 씨 나왔던 게 있어요. 네. 그 드라마를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그 웹툰을 드라마 한 거라고 하는데 이제 서울역의 노숙자들의 그 뭐 이야기를 그들만의 룰이나 뭐 이런 거를 좀 그렸던 웹툰을 그 드라마로 제작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현실성 있고 섬뜩하다라는 뭐 이야기를 했었는데 누가 그 사회를 멋있게 바꾸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노숙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뭐 구월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게 뭐 누구한테 상납이 되고 상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뭐 전표 없이 현금 부자는 따로 있는 꼭대기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꼭대기까지 가는 그 노숙자가 돼버렸던 그 평범한 사람이
꼭대기까지 가게 되는 네. 뭐 그런 이야기죠. 라스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들의 사회도 사실은 똑같더라.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몰릴 때까지 몰려서 이 평범한 사람들의 사회에서는 이제 적응이 아예 안 되는 인물로 여겨졌던 주인공이 그곳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기운을 발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쓸모가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좀 마지막 장면 좀 감동적이었어요. 그 속에서 약간 정말 바닥 중에서도 그 바닥이 되어가는 늙은 남자. 근데 그 사람이 사실 아는 여자인 거죠. 그 사람한테 말하는 그 마지막 장면. 건네는 게 전 대사가 상당히 좋았어요. 좀 뭉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가 희망이 없는 책인데 이 장면도 희망이라고 딱히 느껴지지 않으면서 읽을 법도 한데 전 그 장면에 작가가 숨겨놓은 희망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인간성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네, 인간성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않나 그랬습니다. 예, 너무 강한 거 다음으로 나왔던 작품은 약간은 좀 따뜻한 네. 예, 작품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 작품은 이제 라스트 드로우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거의 뭐 액션물이에요. 형사 액션 범죄물. 그렇죠. 저는 여기서 더 희망을 봤거든요. 이건 해피엔딩입니다. 아 그렇지. 예, 희망 거기다가 해피엔딩이에요. 사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난 이런 삶을 선택하겠죠. 그렇죠. 라스트 드로우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는 작품인데 여기도 사실 사체가 개입을 해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돈을 빌려갖고 쓰다가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제안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제안에 범죄의 손을 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우리나라 지금 겪고 있는 거랑 되게 익숙한 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범죄가 되게 많아요. 돈 인출책이 되는 거잖아요. 몰릴 대로 몰린 이런 사체로 인해서 몰릴 때까지 몰린 사람이 어떤 범죄 조직의 돈 인출책이 되는 건데 그 범죄 조직이 일본 내의 범죄 조직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같은 뭐 어떤 사기와 관련된 중국에서 온 조직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빼는 조직인데 거기에 인출책으로 활약을 하다가 뒤통수를 때리는. 야,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게 2004년도인데 네. 지금 한 2~3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그렇죠. 많아진 거잖아요. 네. 정말 한 10년 주기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진짜 10년 주기인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여기에 주인공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막판에 이제 뒤통수를 날리면서 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작품입니다. 되게 어이없는 뒤통수예요. 아, 예. 네. 다 읽고 나면은 이걸 내가 앞에를 왜 읽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작품인 라스트 드로우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 슛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라스트 슛 어떤 작품인가요? 아까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죠. 베트남? 예,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트남의 약간 어두운 단면. 약간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작품이죠. 이것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국에 그런 있을 법한. 그러니까 우리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전문직 중에 변태 많다. 네. 그리고 그 돈 있고 좀 성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중에 동남아 가가지고 많이 이렇게 놀리고 다니잖아요. 많죠. 네, 그렇게 놀리고 다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취향인 거죠. 성적 취향. 네. 특수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서, 일본에서 그렇게 하면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현지에서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러다가 정말 이거는 뭐 거의 아가씨가 맞나요? 아가씨가 아니라 그 아저씨. 아저씨 오프닝 보면 장동건 나오죠? 아저씨 2요. 네. 아저씨가 아닌가? 아저씨 2인가? 아, 그 우는 남자. 아저씨 2. 네. 아저씨 비슷한. 우는 남자 그 오프닝에 장동건이 막 액션 보이듯이 네. 거의 그런 액션으로 죽습니다. 주인공이. 네, 참. 이게, 베트남 하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이제 하롱베이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 관광지요. 처음 듣는데.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유명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뭐 이렇게 막 호수, 네. 평화로운 호수나 뭐 이렇게 지상 낙원 같은 느낌 뭐 이런 게 많은데 그리고 뭐 시내 가면은 요즘에 최근에 갔다 온 제 지인이 얘기해 준 바로는. 한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요즘에 베트남에 들어가서 수익을 보는 업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가 이제 급성장을 지금 하는 단계다 보니까 돈을 뭐 땅이나 뭐 이런 거를 사놓으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베트남 시내 한복판을 가면은 뭐 LG 뭐 빌딩이나 삼성 네. 빌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이제 어떻게 보면은 흑과 백이죠. 여기서는 흑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 빈부격차에서 이제 좀 하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를 약간의 일부분을 좀 보여주는 네, 그런 네. 작품입니다. 되게 슬픈 얘기였어요. 네, 네, 특별히 이 성매매에 노출이 되는 그 성적 쾌락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스템
그런 걸 살짝 볼 수 있고. 네. 이게 문제예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뭐 필리핀 이런 데 가서 예, 뭐 쓸데없이 성매매하고 뭐 거짓부렁이 하다가 많이 늘어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코피노? 네, 코피노 문제 진짜 네, 많죠. 코피노 뭐 그런 문제를 좀 이야기를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좀 많죠. 어디 갔다 하면 뭐 섹스 관광 이런 거는 진짜 많잖아요. 거의 그냥 뭐 인간의 본능이니 받아들여라 라고 걔네가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사람들은 진짜 많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맨들 심심찮게 걸려요. 이제 중국 관광객 대상으로. 그렇죠. 중국이 이제 상업적으로 우리보다 강대국이 됐다 보니까 뭐 그쪽에서 와가지고 뭐 한국인들이 이제 한국 포주가, 현지 포주가 한국 여성들을 공급하고 이런 것들이 뭐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보고가 되고 적발이 되고 하는 걸 보면은 진짜 이런 진짜 끊이지 않는구나. 그게 돈이 된다고 해요 또. 네. 왜냐면은 중국에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전에는 별로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그 성매매를 하면 받는 돈의 거의 1.5배 뭐 이 정도를 더 받는다고 하니까 그 업계에 종사하시는 여성분들도 그거를 더 선호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정말 말이 많죠. 성매매 관련해서는 이거를 인간의 그렇게 성적 인 걸로 제공을 하고 돈을 받는 게 말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걸 다 합법화해가지고 불법은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합법화된 거는 공개돼서 이제 세금을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입장들이 있는데 듣다 보면 다 맞다는 생각도 들 정도예요. 답이 없습니다. 근데 또 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잖아요. 많죠? 사실 너무 많으니까 진짜 이건 정부에서 관리하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차라리 합법화를 시키는 게, 저도 뭐 그렇게 네,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만 제도적으로는 어두운 면을 더 어둡지 않게 네,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예,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거의가 이거, 아니라 아예 마지막 아닌가요? 그러네요. 라스트 배틀이 이제 마지막이네요. 네, 이거 러시아 룰렛 나오는 거죠? 예, 러시아 룰렛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게 러시아 룰렛이 나오기 전까지가 굉장히 좀 되게 사실 묘사가 잘 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적인 소설이다 갑자기 급박하게 액션으로 변하는데 저는 정적인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되게 비애감 느껴지잖아. 인간 판자라니. 네. 빚을 져가지고 영원히 내가 간판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와 끔찍했어. 저희가 명동이나 인사동만 가도 있어요. 예, 그런데 가면은 많은 분들이 이 소설에 나오는 그 모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인간 판자 간판. 예, 근데 그분들이 분명히 이런 입장은 아닐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예,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그분들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짠한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되게 이게 적절한 게 어떻게 보면 상업주의의 최전선이 간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 그 간판이 되어 있다. 되게 비애감이 느껴지고, 여기선 특별히 그 사체 광판이 되어 있는 사체 비즈로 인해서 영원히 간판이어야 해. 근데 그게 또 구역이 정해져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이걸 읽으면서 느껴진 게 이 전반적으로도 그렇지만 취재가 된 게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상상으로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많은 취재를 했을 법한 사실성이 굉장히 좀 많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어떤 조금은 성장소설 느낌도 있고 액션소설 느낌도 있고 그런 이야기인데, 그 앞에 무엇보다 이런 상황 묘사들이 되어 있는, 그래서 비애감을 느끼게 하는 그 부분이 정말 좋은 책이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그 러시아 룰렛, 이 장면은 사실은 약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진이 빠졌어요. 저도 비슷합니다. 약간은 마지막에 그 마무리나 그 마무리를 하기 한 3, 4페이지가 좀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 않았나 하는 작품이 이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 약간 그 아버지 세대, 간판을 들고 있는 세대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아들 세대로 넘어가면서 너무나 비현실적인 해법을 내놓은 것 같은 느낌? 네, 그랬죠. 네. 네. 근데 여기 막 좋은 거 막 챙겨주고 비싼 양복이랑 막 이런 거 챙겨줬던 게, 그리고 막 여성들도 붙여주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뒤에 과연 무슨 내용이 있길래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좀 허무했죠. 경쟁, 조폭과의 이런 기싸움에 그냥 희생양 뭐 이런 걸로 그냥 한다는 게 약간은 좀 맥 빠지는 예, 그런 좀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7편 맞죠? 7편의 네, 단편 라스트 연작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7편의 연작, 이시다 이라가 정말 재미있고 유쾌하진 않지만 정말 경쾌한 문장으로 써내려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읽으시건
정말 재미있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을 만한 소설이다 라는 네. 점은 진짜 확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며칠 만에 읽으셨어요? 저는 당일에 다 읽었어요. 네. 저도 한 이틀 3일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금방금방 읽히고 책 자체도 두껍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 자체도 단편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첫 번째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이야기가 어떻게 됐을까 진짜 너무 뒤가 궁금해. 베스트입니다 진짜. 네. 아 너무 재밌어서. 네. 아무튼 이 그 라스트라는 이제 단편 모음집을 많은 분들이 한번 또 읽어 보셨으면, 그리고 요즘 딱 요맘때에 대한민국에서 딱 읽으면은 공감이 많이 되는 예 그런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의 요번 방송의 추천 작품 그 라스트 예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에 그 박 기사가 아까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작가의 말 한국어판 저자 서문에 있는 말 그걸 읽어드리면서 방송 마칠게요. 네네. 나는 이 단편들 가운데 구제를 마련해두지 않았다. 현대사회의 병리를 날카롭게 잘라내어 정밀도 높은 표본으로 제시하려 했다. 그 날카롭고 선명한 환부 속에 일본 사회의 모습을 투영하려 했다. 이 작품이 그렇게만 읽힐 수 있다면 작가로서는 성공이다. 네, 이렇게 적었는데 저는 작가로서 성공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책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네.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예. 네. 이상 뭐 에스박 박기사였습니다. 네, 김기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